안녕하십니까? 수의학과 어드밴스드 심화 과정을 강의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김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9강이고요. 앙금의 이소천모 교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앙금이 이소천모인데요. 다행히. 예, 이게 참, 예, 잘 잊지 않는 질환이죠. 사실은 많지 않은데 또 있어요. 종종. 그죠? 예, 근데 영상 제가 이렇게 마련하면서 마침 저희 학교에 예, 이소천모 있는 아이가 와서 예, 얼씨구나 하고 이렇게 저희가 잡게 된 거고요.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로 딱 보시면 예, 이렇게 털이 자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굉장히 예쁘고 그말잘 듣는 강아지였는데 한쪽 눈만 이렇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있었거든요. 지역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예, 각막 궤양이 있는 거 보고 항생제 치료하면 좋아지고 빼면 안 좋아지고. 자, 다음은 에토픽 실리아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토픽 실리아는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앙검의 결막 점막 조직에서 털이 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진단이 쉽지도 않습니다. 매우 이렇게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찾게 되고요. 에토픽 실리아부터는 수술이 반드시 확대가 가능한 방법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실 때 예, 면봉을 좀 사용을 해 주시고요. 반드시 루페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미경을 사용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 수술은 사실 루페를 사용하셔도 찾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꼭 예, 저기 현미경을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상에 지금 이 친구는 현재 에토픽 실리아가 없는 애기 때문에 가상에 에토픽 실리아에 있는 부분을 씹어야 되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털이 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 부분에.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클램프로 잡아줘야 되는데 요때 사용하는 게 살라지움 포셉을 사용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수술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안검내로 살라지움 포셉을 자입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안검을 잡은 다음에 살라지움 포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워주시면 방금 제가 마킹한 부분이 지금 요 부위가 지금 확인이 됩니다. 피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데가 제가 조금 전에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위를 에토픽 실리아 자체는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위에다가 지금 보시면 요 부위라고 생각이 드시면 예, 일반적으로 삼각형으로 그 주변 조직을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네,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직을 절개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테노토미 시즈를 통해 가지고 그 부위에 있는 털이 있는 모공 주위를 충분히 제거를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공이 같이 다 사라지는 아주 빵 뚫혀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